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뷰경 제95회차 서기를입니다. 오늘은 제22 술불품의 10장에 18장인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리라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는 각기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죠. 고통을 받는 이유, 또 행복을 느끼는 이유, 만남이나 헤어짐의 이유까지도 모두 저마다 필요하기에 형성이 되는 것인 만큼요. 한순간도 또 한 인연도 소리에서는 아니 된다 하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모두를 사랑하고 또 모두를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입회, 산사, 도비력이요. 구구, 미면, 주홍, 인친이라. 쟁여 운출 가진 보여 고목생화 별시춘이라 기본 축풍파 종성 유루인 유루인 쟁여 직하 명작이니라 했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는 것은 한낱 힘만 허비함이라 구구히 홍진에서 덕임을 면치 못하니 어찌 내 집에 진귀한 보배를 꺼내어서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봄만 갖겠는가. 근본을 버리고 풍파를 쫓으니 마침내 유루의 인을 이룹니다. 유루의 인이 어찌 바로 자기를 밝힌만 같으리요. 유루라 하는 것은 번뇌를 만드는 것이죠. 탐진치를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면 결국 마음속에 번뇌가 형성되니 이 형성된 번뇌를 바로 유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인간 이상의 거대한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타력 신앙이 아니고요.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력의 종교이죠. 우리는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요. 열반경에는요,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 즉 육신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인 법에 의지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보합이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우리가 보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사나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죠.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대각 화신 석가모니불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요망스러운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법신만이 청정해서 영원 무궁하느니라 해서 결국 부처님도 믿지 말라 했는데 대부분들 뭐 지극정성으로 불상을 믿고 또한 불상에게 빌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법구경제 22 술불품 13에서 18장에서 불이존기 단루무묘 제석중
일금총심이라. 부처님은 높고 귀하신 분이라 번뇌를 끊고 음욕이 없으며 모든 석씨 가운데 대장부이시니 온 무리들이 그 마음을 따르네. 쾌재 복보 수원 개성이여 민어 상적 자치인위원이라. 통쾌하여라 그 복락의 과보여. 원하는 깨달음을 모두 이루고 최상의 고요 적정함에 민첩하여서 스스로 더러움을 버리고 열반에 이르셨는데, 혹다자기 산천수신이요 묘립도상 제사구복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산이나 물이나 나무신에 귀하거나 또한 사당을 세워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려놓고 거기에 제를 지내며 복을 구하느니라. 자기 엿이 비길비상이요 피불능래 도화 종곤이라. 스스로를 귀히시켜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잘하는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라. 괴로움을 벗게 하려 해도 나에게 오지 않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나니, 부처님 당신한테 와서 법을 배워서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데, 전부들 뭐 형상에다 빌고 그림에다 빌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유자기 불법성중이요 도덕사체 필견정행이라. 만일 부처님과 법과 거룩한 대중에게 스스로 귀히 하는 이 있으면 도덕과 사성제인,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멸도를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의 진리로 반드시 바른 지혜를 보게 되리라. 생사극고 종체득도요 도세팔도 사제 중곤이라. 나고 죽음이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를 따르면 벗어날 수 있나니, 세상을 구제하는 여덟 가지 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리라 라고 해 있는데, 여덟 가지 길은 팔 정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형상이나 그림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를 지내거나 기도하고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은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니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덕과 고진멸도 사성제 바른 진리를 알고 생사가 없는 이치를 바르게 보고 정견이죠. 바르게 생각하고 정사요. 바르게 말하고 정어지요. 바른 업을 짓고 정업이어요. 바르게 생활을 해서 정명이죠. 바르게 노력하고 정정진. 바르게 기억해서 정념이죠. 바르게 고요함을 만드는 정정의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바른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이 없는 것, 셋과 공이 없는 것, 있고 없음이 없는 것,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다 해서 여덟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깨치고 터득을 해서 행복과 희망의 저 언덕으로 건너야 할 것이지요. 마치 위인전기를 가져다 놓고 위인들의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그 위인들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들 그분들처럼 될 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도 불상이나 경전을 가져다 놓고 빌거나 앵무새처럼 따라 읽거나 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고 깨우쳐서 자신 스스로 자신을 다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보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로 깨달음 이르게 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법구 법구 비유경 제9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